네, 안녕하세요. 2월 13일 아침의 묵상,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22장 1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텍스트는 유튜브 설명란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당신 참 소중한 사람이에요 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요, 이 남유다의 제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과 또 19대 왕이었던 여호야긴, 네. 그 두 사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야김은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로 25살에 왕이 되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요동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을 왕으로 추대해 준 이 이집트의 기대서 또 그들에게 조공을 바친다는 명분으로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일부를 자신의 몫으로 또 취하기도 했고요. 이 여호야김은 특히 그 아버지 요시아 왕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던 인물입니다. 심판을 이야기한 선지자 우리야를 뭐 살해하기도 했고요. 또 예레미야의 이 두루마리, 뭐 조금 귀한 자료인 두루마리를 불태워버리는 등 자기 기분대로 행동했던, 좀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자기 자신의 사리 사욕에만 좀 집중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하나님은 그를 말씀하시면서 요시야 왕 아버지와는 정말 달랐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너의 아버지의 인생이 왜 평탄하고 번영했을까? 네가 생각해봐. 그가 모든 일을 바르고 공정하게 처리했기 때문이야. 그가 나 여호와를 알았기 때문에 비록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을지라도 용기 있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지만 너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 여호야김이 얼마나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노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왕이라는 이 권력을 어떠한 용도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재능을 어떠한 용도로 이용했는지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는 실제로 그렇게 또 살았죠. 자기를 위한 왕궁을 짓는다는 명분으로 13절에 보면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고 또 인부들을 고용했으나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그런 행태들을 보입니다. 자기 아버지 요시야는 반대로 가난하고 어려운 백성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았던 사람이었지만 여호야김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요시야가 그래서 서거했을 때, 죽었을 때 백성들이 함께 슬퍼했고 또 예레미야도 따로 애가를 지어서 애도를 표했지만 여호야김의 죽음 앞에 오늘 본문처럼 그 누구도 울음을 보이지 않습니다. 본문 18절과 19절에 보게 되면 통곡하는 자가 아무도 없고 그 시체 또한 이른바 건사하는 사람 하나 없이 아무렇게나 던져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이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사이에 잠깐의 공백이 있는데요.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들에게도 이 여호야김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 또한 여호야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21절에 너희는 불순종이 습관화되어 있다라고까지 말씀하실까요? 저는 이러한 나라 전체의 이 기저에 이제 깔려 있는 이 죄악들에 이 여호야김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라고 또 생각합니다. 뭐 나라의 왕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뭐 백성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음성에조차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하물며 백성들이 속된 말로 무얼 보고 배울 수 있을까 싶습니다. 결국 남유다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자신들을 구해주리라 생각했던 그들의 동맹국들이 모조리 멸망하게 되고 그들은 더 이상 기댈 곳을 잃은 채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자, 뒤이어 등장하는 19대 왕 여호야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죄는요, 오늘 23절에 기록된 것처럼 잘 지어진 궁전에서 이 자기 자신만의 안위에 그쳐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또 백성들의 신음소리도 외면한 채 살아가는 한 나라의 왕, 참 역설적이죠. 그 자체만으로도 벌을 받기 딱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여호야긴의 최후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뭐 가족, 뭐 그런 것들을 포함한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채 비참하게 마무리됩니다. 그의 목숨을 바벨론의 군대 손에 넘기게 된다고 하고, 또 권력자였던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쓸쓸히 타국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역대상,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아니고 역대상에 기록된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그의 자식 중에 그 누구도 왕에 오르지 못하고, 또 역사책에는 자식이 한 명도 없는 사람으로 기록되게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자, 여호야김과 또 가운데 있던 유다 백성들, 그리고 여호야긴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조금 고민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나눔의 제목을 당신 참 소중한 사람이에요라고 지은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과 같은 것을 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다면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또 주의 자녀로서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그래서 나 자신은 행복하고 또 기쁠 때가 많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나의 안위나 나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힘든데 내가 누구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그들에게 영향력을 줄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그런 고민을 하다 보면 뭐 이런 푸념이 생기게 되죠. 아, 나는 권력이 높은 자리에 있지도 않고 뭐 유명한 사람이지도 않고 그래서 내 말에 귀 기울여 줄수 있는 사람이 있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뭐 그렇죠. 여호야긴과 여호야긴은 왕이지만 나는 왕이 아닌데. 내가 그들과 같은 부담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보기에 내가 느끼기에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러한 내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달란트라고 하는 은사, 재능, 뭐 기술 그런 것들을 주셨습니다. 뭐 대단하고 거창한 것만 재능이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내 요리를 맛보고 맛있다고 해주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 음식 솜씨가 하나님이 주신 내 재능이 될수 있죠. 내가 있는 그 직장에서 뭐 혹은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 단한 명이라도 내가 있어서 이 세상이 좀더 아름다워 보일 수 있다면 나의 존재가 달란트입니다. 그래서입니다. 당신이 참 소중한 사람인 이유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고 열심히 일해서 소위 말해 수익을 창출한 종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보잘것없다고 느껴지는 그 재능들, 은사들. 달란트는 나 혼자 땅속에 묻어두고 만족하기 위한 나의 안위를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누리고 또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해질 수 있다면 그렇게 그분의 존재가 많은 이들에게 알려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게 될 겁니다.
이 여호야김의 가문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없었던 한 가지가 바로 이러한 마음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또 내가 속한 모든 조직 안에서 나와 함께 울고 웃는 수많은 존재들 앞에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재능을 간직한 채 나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누리기 위해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귀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꼭 움켜쥐고 나 하나의, 나 혼자만의 안위, 사리를 버텨내기 급급한 삶이 아닌 조금 넉넉한 몸과 마음을 가지며 나에게 주신 것을 나누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참 소중한 당신을 통해 이 세상에 흘러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